오! 아니 눈에서 피나 아니 껌 피가 나오잖아. 어? 어? 이거 예전에 들어봤는데? 유튜브 멍청혜원입니다. 유튜브 고태희라고 치시면 나와요. 원주에서 살고 있는 유종현입니다. 한림예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김승현입니다. 빌리아일리시는 좀 아시는데? 당연히 알죠. 팝송 널디 미국 사람. 여성치고는 목소리가 낫다. 많이 낫다. 혹시 뮤비는 본 적 있나요? 아니요. 뮤비는 안 보고요. 노래는 많이 들어봤어요. AS 뭔데? 갑툭튀야 얘 갑툭튀. 익숙한 멜로디. 뭐 한 거지? 저 금반지 갖고 싶다. 오, 보디가드? 와, 오 뭐야? 아니, 트린이야? 트린이? 아, 코피나. 근데 이 빌리 아일리시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목소리가 여러 개가 막 쌓인 느낌이 든다. 눈썹이 한층 올라가 있다.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죠? 응? 어 뭐야? 어, 나 이거 할 수 있다? 오 힙해. 아, 근데 웃긴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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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, 왜 저래? 왜 저래? 그니까 대신 실거려 자꾸. 겁나 웃겨. 그니까 진짜 특이하다 완전. 아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신분열 올 것 같아 계속 보고. 약간 저격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? 아무튼 뭔가 저 남자분 불쌍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? 어? 거의 이러는 거 아니야 저거? 수영하다가 간 나온 거 그러니까. 간 나온 것 같은데? 어 뭐야? 응? 이거 뭐야? 시시겠지? 어! 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? 저 물 빼면 죽어? 모르겠다. 이 배경에서 나오는 춤이 제일 웃겨. 그니까 그냥 다른 남자들 보고 자기가 좀 연애했던 그런 거? 좀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것 같아. 근데 음은 또 신나잖아요? 어. 근데 막 뮤비는 되게 좀 약간 슬픔송의 아우성? 어머 저 아저씨 겁나 힙해. 어 우와 다시 들어가. 끝난 거야? 아니네? 아, 아니네. 약간 음을 탕 줬다가 약간 줄였다가 탕 줬다가 약간 높낮이 약간 좀 가지고 노는 거 같아. 뭐야? 밑에 누구야? 무슨 사람이야? 왜 이래? 이 정도면 가볍단 얘기잖아. 가사를 보면은 바람둥이가 뭔데 남자가? 근데 여자애가 배드가이라고 하니까 아닌가? 힘들겠다. 끝. 힘들. 보고 어땠어요? 아 가사도 좀 그래요. 악당. 아빠를 꼬실 수 있대요. 그리고 나는 낙당, 나는 낙당. 음은 되게 신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뮤비는 되게 키도 많이 나오고 잔인하게 좀 묘사가 돼 있지 않나. 연애 가치관 속에서 남자들의 부정적인 면들을 깐다고 해야 되나? 어, 나 이 소리 제일 싫어해. 야, 처음부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데? 무서워 이런 거. 아, 오 뭐야? 재밌어 재밌어. 아니 막 어두운데 움직이잖아. 어. 와. 빌리 알리시야? 응. 근데 노래는 또 그렇지 않네? 여기까지는 들어가 봤어. 들어봤어. 진짜 공포 영화스럽다.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올 그러니까. 것 같네. 손들. 좀 되게 춤을 많이 추는 것 같아. 잔잔한 노래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강렬하게 다 나와라고. 퍼포먼스가 좀. 아 근데 너무 잔인해 뮤비가. 대체적으로 그만큼 약간 좌절감 있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? 진짜 공포 영화스럽다 뭔가. 정신병원 같아요. 정신병원인가? 친구를 땅에 묻어래. 진짜? 겁나서 식인반. 방금 차 가죽 벗겨낸 거 봤어? 잠바 잠바 옷. 어! 주사 맞았어. 약을 어카는 진짜 아니겠지?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? 응. 네 이제 좀 가사를 봤거든요. 여자애가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. 남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나 약간 이런 느낌이 가나? 응? 어 뭐야? 끌려가는 거야? 발목이 비틀어졌어. 어 자꾸 이동하는데? 아 근데 좀 무섭게 생겼어. 오.
근데 이게 지금 검정색 렌즈를 낀 건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그 악마들 눈 같아. 귀신 같아. 없어. 이거 그거 토시오 같아. 겁나 무서워. 저 어떻게 돌아가는 걸? 카메라 돌아가는 건가? 근데 몸도 같이 돌아갔는데? 그니까. 어머 어머. 아 제일 싫어 진짜. 아 좀 자기가 문제다 이런 거 같은데 가사는 또 자기 담당해. 근데 진짜 약간 정신병원에 갇혀서 미쳐있는 사람을 표현한 느낌. 어? 뭐야? 무슨 뭐 매달린 그거 같아. 에나벨 컨저링인가? 벌써 약간 좀 무서운데?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? 공포 영화를 몇 분짜리로 줄여가지고 노래 입힌 거랑 똑같아요 거의. 이 노래도 뭔가 이건 좀 밝은데?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밝은 아니네. 발 아니네. 아니 갑자기 검정색깔 음료수가 왜 나와? 막 코러스가 막 어 검정. 두글 두글 끓는데 저걸 마셔. 원래 연애란 게 그렇지. 나는 저걸 좋아하는데 쟤는 저걸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. 나 저거 싫다 막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. 뭘까? 저거 뭔지 궁금하다. 콜라 마시긴 콜라.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거겠지. 탄산 빠진 콜라야. 우린 저걸 복분자라고 생각하자. 아 맛있겠다 복분자. 아니요 물감 같아. 그냥 진짜 꼼장이네. 근데 다 안 먹었어. 그 정도면 다 먹은 거 아니야? 찰랑찰랑 거리잖아. 좀비다. 얘 진짜 좀비물이었어. 이 전 거부터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좀비가 되는 과정이고 지금 된 거야. 봐봐. 오! 오! 아니 눈에서 피나 아니 피가 나오잖아. 에바야. 아! 눈동자. 어? 또 검해져? 아! 아 오징어 다리. 아니 뭐래? 오징어 뭐 뭐래? 아 진짜 너무 징그러워. 그만큼 슬프다는 거 아니야? 아 토할 것 같아. 눈물로 강 만들 듯. 그니까. 아 그러지 마. 최신 기술이네. 아니 근데 눈에서 저렇게 계속 나온다. 왜 뭐? 입이 검해. 해봐요. 아, 나 알았어. 이래서 흰 배경으로 시작한 거였어. 검정색으로 다 덮으려고. 아. 뱉는데? 맛없나 봐. 피눈물 대신 검은 아 이거를 먹고 이게 눈으로 나온 거네. 뿜어져 나. 이렇게. 봐봐 다 흰색 같이 정신병원 같은 그런 하얀색 톤에. 봐봐 내가 봤지 다 덮는다고 검정색으로. 아 저거 진짜 핀가 봐. 약간 이별 속의 노래인 거 같은데. 근데 검정색이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어. 끝났어요? 이거 끝난 거예요? 3분짜린데 시간 개빨리 갔어. 너무 충격적이야. 이별하게 된 상황 속에서 잡을 걸 막 이렇게 후회하는 걸 노예로 담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. 이것만 계속 돌려보고 이러면 진짜 정신병 걸리는 거. 이거랑 아까 그 전 거 좀비 되는 과정이나 좀비물 이거 두 개 같이 흰색, 보면 흰색 배경이다 보니까 또 약간 정신병원 같은 느낌? 무서워.